저희 구성원 4명 다 평범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재즈란 말이죠.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큰 거 하나 말해도 됩니까? 이게 하는 게 오랜만이라, 아니, 처음이라. 유출형 인간 미치셨습니까? 아, 인터뷰 망했다. 망했어.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박진영의 허니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윙 장르가 그런 뮤직비디오까지 나온 게 좀 드물거든요. 특별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뮤비 특성상 이제 조명 쪽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맵이 스테이지 하나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들 더 있는 것인지도. 아, 이거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가 메인이다. 이제 여러 개 후보군을 두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약간 좀 재즈 팝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댄스 쪽인데 브라스 섹션 들어간 박진영 허니 같은 느낌이 제일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선정을 하게. 제일 많이 보여줬어요. 공개된 데모곡 모두 마음에는 들으셨는지. 구간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즈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데모곡 몇 개 더 만들어보죠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김치만두님의 가창력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레게 노이먼이다. 뭐 아시죠? 그럼 그 초창기에 비해서 현재 많이 늘었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많이 늘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를 김치만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네, 사실입니다. 네. 뭐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진짜 실제로 김치만두가 가이드를 했고 되게 저희 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색이 되게 유니크하세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저희 구성원 4명 다 평범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색깔도 뚜렷하고 지금 이 네 분이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도 한번. 색깔이 뚜렷한데 그게 또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지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꼴등으로 뽑히셨었는데 마왕님 팀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았을 때 이제 이 심정이 어땠는지 예견했기 때문에 팀원도 몰랐었어요. 그렇습니다. 라인업을 딱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종영 보고 거치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훈 중이라고 하시는데 가장 자신 있는 노래. 모든 노래가 자신 있죠. 저는 나성에 가면이랑 신호등입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세요. 두비두바. 본인이 받으신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 분량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거 하나 말해도 됩니까? 이게 재즈 비트 랩하는 게 오랜만이라, 아니, 처음이라. 유출형 인간 미치셨습니까? 부정형 네. 인간님이 생각하는 힙합이란 무엇입니까? 아, 힙합이요? 힙합 뭐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힙합 뭐 제가 말해봤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즈란 무엇입니까? 재즈란 말이죠. 저 멀리서 날 바라보는 게. 아, 팀에 불만이 많아 보였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에르깍 그때까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되나? 이게 웃길 수 있나? 근데 웃길 수 있더라고요. 이제 김치만두의 존재와 이제 렌트게님님이 가끔씩 이제 꼽추는 거랑 예 뭐 그런 거 그런 거랑 뭐 한 105개 정도 있는데 뭐 그거 말고 불만 없습니다. 고백해서 혼난 주기 이후로 두 네. 분의 상태의 그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다라는 예측이 좀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부정인간 소심해가지고 장난도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그 여성분께 연락 옵니까?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요. 아니 내가 연락해봐야겠다. 아니 네가 연락해서 뭐하게요. 처음부터 사이는 워낙 안 좋았어서 가지고 더 악화됐다는 느낌은 조금 있긴 합니다. 엄청 분위기가 좋아진 모습이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팀 내부의 이제 분위기 개선에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 공동의 적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부정인간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인간님이 저희 팀의 그런 분위기 메이커를 가장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찜찜이 갖고 악당 역할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팀이 좀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아, 저 진짜 와, 나 군대 가기 전에 렌트님은 담그고 간다. 그렇게 2차 당시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렌트기누님이 계속되는 유출 행동, 이게 불안하거나 화가 나지 않으셨는지. 너무 꽁꽁 숨기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짜장면 집에서 처음 회식을 해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쯤 되면은 우리 뭐 기대콘이고 자주 갈 거 없이 그냥 오픈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다 오픈한 거였거든요. 이제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뭘 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아무거나 그냥 해도 되겠구나 이제 해서 진짜
아까 렌트님이 외부에서 인력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충원됐는지 이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팀 모집을 하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뭔가 저희 팀 이런 거 좀 기피하는 분위기가 좀 생겨가지고 누가 침무하는 듯 합니까?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하하하고 웃는 게 저희들은 더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러면서 정이 드는 게 아닐까요? 애증의 관계가 돼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이태님과 정이 들고 싶고 아무리 이세돌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잔밀은 도매미 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릅니다. 예, 이세돌 분들은 이제 같은 아이돌 멤버고 저희는 고정 멤버지만 이제 왁구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서로 죽이고 배는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비차님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신가요? 갑자기 무슨 똥 같은 거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비차님도 정말 중요한 그 저희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기자 양반 죽고 싶습니까? 저희는 한 세트입니다. 김피땅의 짬뽕. 후배분 중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렌트기님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렌트기님이랑 만두님이 좀 비율로만 따지면 부정인간님이 되게 많이 참여하고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뭐가 있는데 양과 질의 차이죠. 예, 그냥 예, 그쵸 아니 본인 팀이 몇 등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1등이죠. 자 그럼 꼴등 팀은 어떤 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파민 보안씨 아닙니까? 당연한 걸 바로 아래 팀은 어떤 팀일지 바로 내 밑에 깔리는 팀은 이 팀일 것이다. 천양님 팀 아닐까요? 권민님 팀이 가장 무섭다 생각합니다. 권민이 키킹 해로서 가장 무섭습니다. 예상이 안 돼서 무서워요. 네. 아니 근데 그쪽 진짜 설마 트로트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또 아무리 봐도 연막이 너무 티나가지고 그거는 다 랩도 되고 보컬도 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게스트의 존재가 가장 천양님이랑 저희 빼면 다른 팀은 다연 막 아닙니까? 조회수 차이가 얼마나 할지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천, 이천 정도? 진짜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워낙 근데 그런 걸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저 다 업비스크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냥 자유롭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게임 최고! 렌트게임이 되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팀 같네요. 렌트게임 아니었으면 회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 잘 참여 안 하는 게 쪽을 전혀 모르고 작사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자꾸 물으세요 마왕님이. 팀 노래 뭐 좋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꼴등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은 장작의 뭐더라? 망령행 이후로 노래 끊으려고 했는데 가요제를 해서 매주 당황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바람난 오빠들 팀에서는 서로 엄청난 덕담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거 세뇌당하셔가지고 저희 팀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 저희 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부정형 뇌절 존내 많이 하네. 말을 아 모르겠다. 에휴 됐다. 됐어도 내 잘못이지 니는. 아 인터뷰 망했다. 망했어. 아니 이거 아, 누가 인터뷰를 하래요? 기레기의 콜라보 아닙니까? 아, 인터뷰 망한 거 다 부정인 거야. 하라고 했냐고.